안녕하세요. 구로구 천왕마을 팟캐스트 모임에서 온 저희는 강동구에서 온 마을 잡지를 만드는 마을담팀입니다. 예, 저는 그 서울 성북구 장주마을이라는 곳에서 안녕하세요. 저는 구로 FM 활동가 김정금이라고 합니다. 예, 저는 송파에서 온 유나와 성장하는 사람들 윤영희입니다. 사실 지속 가능성이 문제예요. 그러니까 교육학을 오셔서 방송해서 저희 만족도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. 김제 역할로 네 키워드릴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영상에 관한 그 작업을 할 건데요. 송파 미담이라고 그 지역사회 내에서 있는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한양도성 성광마을에서 주민들이 살아왔던 얘기들을 좀 팟캐스트 방식으로 이런 좀 팟캐스트에 대한 좀 교육도 받고 이런 본인들이 살아왔던 얘기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동네 분들과 같이 서로 좀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마을의 어떤 기록들을 이렇게 또 남길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고자 이번에 지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 문화에서 대한 고민도 여러분 마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시겠지만 함께 만들어간 이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훨씬 더 사업이 차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길어졌는데요. 올 한 해도 함께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을 통해서 서로서로 어떤 사람들이 와 있나 를 확인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고요. 어디서부터 놓을까요? 네, 선생님. 지속 가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힘들어요. 매년. 네, 그래서 어떻게 유지할 건지 수익 사업이 나지 않는 이런 그 자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더 마음을 모으고 지원을 그 좀 같이 함께 갈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마을과 주민 지속 가능이라는 키워드로 논의 뵘을 소개해봤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그래서 올해의 키워드는 네트워크, 즐겁게 네트워크라고 라디오를 만들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게 저희의 키워드입니다. 제출 이 끝나면은 2차 보조금을 나눠서 입금을 할 거고요.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 이렇게 있고 뭐 중간에 현장 방문 컨셉에서 이제 하는 게 훨씬 더 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. 네, 운영 매뉴얼 요거 노란색 책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항상 사업 진행하실 때 꼭 옆에 두시고 이건 점은 뭐 이렇게 써도 되나 뭐 의문점이 들 때 꼭 펼쳐서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올해는 특히 뭐 일반 활동비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된 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꼭 네, 그 참조를 해주셔서 지켜주시고 세금 계산서 발행 네,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. 네. 화이팅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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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미디어 파이팅!